경제판 돋보기 함께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미중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도 미중 간의 충돌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어떤 분야를 주목해야 될까요? 뭐 다양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 때의 미중 충돌은 아니겠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여전히 미중 충돌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군사적 긴장관계, 안보 긴장관계도 계속되는 것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대만 관련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난 24일 날 중국 외교부가 발끈했어요. 네. 아니 내정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는 거야? 이렇게 반발을 할 정도로 중국이 발끈했는데 물론 이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방미를 했을 때보다는 약한 강도이긴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대만과 관련해서 또는 남태평양의 이 남중국해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군사 안보적 또 홍콩의 인권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충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이제 미국은 친환경 정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탄소 배출이 심각한 철강, 화학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또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철강 수요는 늘어나는데 중국이 오히려 감산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포스코나 현대제철 쪽에 더 호재가 되고 있다. 이런 정보도 알려드린 바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미국이 가장 중요시하는 정책이 탄소 중립 정책입니다. 아시죠, 그죠? 그런데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는 해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는 이제 탄소를 배출하는 것과 탄소를 줄이는 것이 거의 비슷해지면 이제 탄소 중립이 되는 것입니다. 순 배출량이 이제 제로가 되는 건데 중국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2060년까지 하겠다. 10년 더 말미를 달라. 이게 이렇게 되면 또 충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하든 재선을 하지 않든 탄소 중립은 미국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중국과의 충돌은 또 경제적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랑 조금 달라진 게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에는 콕 집어서 반도체, 배터리, 우리 공급망 확보해야 되겠어요. 특히 이제 차량용 반도체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이건 반도체와 배터리는 중국도 주요 분야거든요. 미중 충돌은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에는 때는 아메리칸 퍼스트, 지금은 바이 아메리칸으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정시에도 글로벌 정시도 마찬가지겠지만 미중 충돌이 앞으로 이제 가셔야 되는 것은 시간 문제거든요. 이게 우리 관련 산업에는 어떤 영향인지를 항상 눈 부릅뜨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 때도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있었고요. 네. 그때 이제 관세 전쟁이 있었고 인권 내용도 역시 문제가 됐고 기초 패권 다툼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면서 코로나가 더해지게 되자 네. 지금 코로나 기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논쟁에 불이 붙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이 코로나가 어디서부터 기원이 됐느냐에서 그렇죠. 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미중 간의 이 무역 협상 1단계 협상 이후에 다시 한번 이를 점검하는 차원에서도 양 국간에 또 차이가 있는 의견이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제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어떤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미국 쪽의 움직임이 주목된다고 네. 얘기해 주셨는데요. 중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까요? 타격을 줄 수가 있죠. 요즘 화웨이가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화웨이처럼 미국의 원천 기술을 사용하는 중국 제품을 더 이상 다른 국가에서도 특히 이제 동맹 국가에서도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되면 우리도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반도체와 배터리는 우리 기업에 매우 중요한 분야인데 미국이 지금 중국 관련해서 100개 품목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어요. 과연 이게 미국의 경제에 타격을 주느냐 또 안보까지도 연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아니 그러면 굳이 100일 동안 특별조사를 왜 하는 거예요? 뭐 그전에는 안 했나?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관세나 이렇게 이 교류가 될 때, 무역이 될 때 여러 가지 심사가 미국에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그동안 쭉 했으면 되는데 100일간 특별조사는 왜 하는 거야? 이거는 중국의 반도체와 배터리를 이제 견제하기 위한 것인데 더군다나 미국이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100일간 조사를 해놓고 조사 결과를 공개할지 안 할지는 미지수예요. 이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 이 이유는 뭐냐? 네. 자칫 내용 자체가 합리적이지 못하면 중국이나 국제사회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정치적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적 규제를 견제를 계속 해나가겠다. 이런 또 의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 내용에 따라서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때 기억나실 거예요. 1차 무역 충돌, 그다음에 1차 합의 이 나오기까지 우리 정치에도 얼마나 부담이 됐습니까? 철강, 화학, 석유화학 마찬가지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사 결과 내용에 따라서 무역에 다시 한번 미중 충돌이 되는 거 아니냐 정도까지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중하반기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말씀해 주셨던 그 반도체 등 공급망 조사가 결과는 나왔다고 봐야 될까요? 발표가 언제 될지 미정인 그렇죠, 그렇죠. 네. 결과는, 거의 조사 결과는 나온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결과는 이제 기다려봐야 되는데 이걸 밝힐지 안 밝힐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인 거죠. 그래서 미국도 이것을 본인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미중 충돌도 좀 더 불거질 수 있을 테고 그 불거진 충돌의 영향에 따라서 우리 산업에도 직접적인 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철강이든지 또는 석유화학 분야는 특히나 이번 결과가 만약에 공개될 경우에 과연 어느 정도의 충돌 여파가 있는지도 잘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죠. 네. 코로나 이후에 이제 각국의 공급망 확보 이건 이제 각국 경제 사활이 걸린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공급망을 확대하는 방향이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그러니까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동맹국은 끌어안고 중국은 밀쳐내고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동맹국을 끌어안는 것은 우리도 특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혜 지원 대상 국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에게는 혜택이 있을 것입니다. 동맹의 협력을 강화하고 또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상당히 강화합니다. 미국이 특히 GM이나 또는 포드나 이런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는 상당한 이제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고 결정이 또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맹국의 지원이 될 때는 우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미국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텍사스 오스틴이 됐든 애리조나가 됐든 어디든 미국 내에 공장을 만들게 되면 공장을 짓고 운영하는 데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파운드리 협력도 기대가 됩니다.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는 또 삼성이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상당한 혜택이 될 수 있는데 향후 5년간 미국 반도체 산업 진흥법이 이제 발의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국 내에 동맹국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동학개미, 사학개미 얘기하는데 미국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국도 반도체 분야가 향후에 상당히 각광과 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확인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정치적 압박입니다. 중국과의 거래를 좀 줄여달라. 또 중국과의 거래가 어떤 목적이냐. 이렇게 압박을 가해올 경우에는 삼성전자도 중국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또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해올 때는 밀쳐낼 때는 우리 산업과 기업에는 어떤 영향인지 이 부분은 정부도 눈여겨서 잘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전망을 해보죠. 이 미중 충돌, 또 미국의 중국 견제, 특히 산업적으로, 기술적으로 견제하는 부분들,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과 또 중국 간의 대결 구도가 있다더라도 미국이 이렇게나 많은 지원을 하게 되면 일단 반도체나 배터리에서 미국 비중이 높은 분야 또는 산업 또는 기업은 이득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영향이 미치는 중국과의 관계인데 중국과의 관계보다는 미국으로부터 얻는 이익이 더 크다면 우리는 당분간은 미국으로부터 받는 이익을 더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국내 배터리 수요가 이제 앞으로 생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당분간은 미국 현재 공장이 세워지기 전에 그건 우리로서든 우리 경제에 또 우리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다만 이제 이 미중 충돌이 오래 가게 되면은 진행자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산업에 정시에도 상당히 부담이 됐거든요. 오래 갈 거냐?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국도 지금 미국 경제가 중요한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가는 분야는 있을 겁니다. 그 분야가 무엇인지 철강인지 아니면 석유화학인지 아니면 일부 자동차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잘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한미 간의 양국의 공동성명 안에 대만이 명시가 되면서 또 중국을 한번 심기를 건드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뭐 트럼프 행정부 때는 불가능했는데 바이든 행정부 때 오히려 이러한 내용이 나와서 또 의외이기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미중 갈등 관련한 종목 뭐가 있을지 관련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품목의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서 한 조사, 100일간 한 조사 결과가 다음 달 4일쯤 마무리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여서 우리나라 기업에는 득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만큼 실적이 좀 탄탄한 종목들을 위주로 선별 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관련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인해볼 종목은 한솔케미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케미칼은 국내 초고순도 과산화수소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소재 업체입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등 국내 유수기업들이 모두 이 회사 제품을 쓰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멈췄던 삼성전자 시안투 낸드 투자가 올해 2분기부터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본사와 시안 합산 과산화수소 매출 증가율이 지난해보다 10%포인트 늘어난 22% 상승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과산화수소뿐 아니라 디스플레이용 퀀텀닷 소재와 전구체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전지 바인더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관련 매출이 지난해 135억 원에서 올 한해 5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변화된 매출 추이로 안정적인 이익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로 30만 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공급망을 조사하고 있는 4개 섹터 중 희토류를 제외한 모든 섹터에 걸쳐있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크게 4가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동박과 전지박, OLED 소재,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듣기만 해도 유망산업 관련주다라는 점을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우선 1분기 매출 기준으로는 동박이 60%, 24%가 OLED 소재입니다. 이 동박은 데이터 센터, 반도체 등 4차 산업, 핵심 산업을 전방 수요로 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 품귀 현상을 빚을 만큼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맑습니다. 또 이 전지박은 2차 전지 배터리 음극재에 들어가는 동박으로 아직까지는 적자지만 3분기부터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또 OLED에 들어가는 기능성 소재 부분에 있어서는 8년째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요즘 중국이 OLED 굴기를 통해서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이 종목은 중국의 공장을 신설하면서 2022년부터 가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수혜도 받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번은 실적보다 테마성이 조금 더 강한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토류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죠. 유니온입니다. 유니온은 백시멘트 등 각종 특수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는 종속회사를 통해서 페라이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이 페라이트 마그네트는 희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희토류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희토류는 미국에서 상당 부분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이 미중 패권 전쟁의 핵심 소재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공급망 재편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을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경제판 돋보기 시간에서는 미국의 공급망 재편 관련주 확인하셨습니다. 네, 미국의 공급망 재편 조사 결과 일단 6월 4일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결과를 발표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네. 또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남아있습니다. 앞서서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슈 관련주에서도 알아봤는데요. 반도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미국이 새로운 공급망 정책을 펴게 됐을 때 우리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인프라가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미국의 공장 증설 투자를 발표한 것은 이제 삼성전자 텍사스 오스틴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기존 시설에다가 지원을 받아서 추가적인 이제 20조 원을 투입을 해서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게 될 텐데 미국 정부의 요구를 받아서 차량용 반도체도 일부 생산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요. SK 하이닉스도 최태원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방미를 동행을 했죠. 그러면서 미국 투자 계획을 사실 우리 지금 지상신문 보도에 알려지지 않은 그런 투자 계획도 뭐 비공개로는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반도체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될 텐데 우리 투자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그다지 좋은 정보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지금 삼성전자도 시스템 반도체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 분야에 연관돼서 미국 진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파운드리에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협력 기업, 특히 이제 상장돼 있는 기업, 또 특히 이제 원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포토 에칭 기술을 가지고 있는 관련 기업들에 좀 더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과의 협력도 하겠지만
삼성전자가 또는 SK하이닉스가 공장을 미국에 더 증설을 하게 되는 경우에 유관 기업도 따라가는데 주로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그다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네. 이런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 또 원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포토 에칭 기술, 이런 기업들에 좀 더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테슬라도 파운드리 업체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협력 업체 AD칩스가 또 금요일장에 움직이기도 그렇죠. 네. 했었는데요. 파운드리 관련한 그런 밸류체인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산업도 이제 미국 투자 계획이 큰 폭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시장에 미칠 영향력 알아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우리 삼총사인 또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면 삼성 SDI 이름은 많이 거론되지 않을까? 시장에서 이제 삼총사 중에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좀 적은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빨리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GM과 합작 공장을 발표를 하고 또 SK 이노베이션은 포드와 전기자동차 합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냐면 이 차이가 배터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우치형, 하나는 캔형인데 SDI가 캔형이에요. 근데 미국의 전기자동차는 지금 포드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파우치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우치 관련된 기업이 우선 진출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파우치와 캔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이 파우치 배터리가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된 유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 파우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미국에 진출하게 되면 이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부분 여전히 여기에 들어가는 리튬 배터리 또는 다른 성분의 배터리 관련해서 특히 중요한 것이 양극과 음극까지 이 분리막 기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분리막 관련해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또 SK 에너지 솔루션과 특히 SK 이노베이션과 관련이 있는 관계가 있는 협력 기업에 좀 더 많이 주목을 투자자의 관점에서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블랙록에서 시장이 인플레이션을 보고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떨어져 있는 지금 이 시점에 미중 갈등을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요. 자, 6월 4일 미국의 공급망 재편 조사 마감일까지 시장의 불확실성 어떻게 또 반영이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